어렸을 때 사진 많이 찍었었잖아. 아빠가 그때 그 사진이 없잖아. 그치. 어머. 그러니까 사진을 보는데 어렸을 때 거의 엄마와 찍은 사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어보니까 항상 그 사진을 찍은 아빠가 이제 사진 기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진에 아버지랑 같이 찍은 게 현장에 거의 계셨는데 네, 사진에는 그렇죠. 거의 없더라고요. 아. 내가 오늘 캠핑 오기 전에 사진을 제가 찍어 왔거든요. 진짜? 이거 기억나지? 이게 어디의 속정이죠? 바닷가네 이거. 이건 바닷가야. 와. 아이고. 준수 기억에는 찍어준 아빠까지 있겠네요, 이 사진을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건 서해에 대천의 수욕장. 네. 아빠는 기억하시네, 정확히. 제가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뭐. 아, 진짜? 뭐. 오늘 이 똑같은 포즈로 이제 엄마 부분의 자리를 아빠가 껴서 우리가 찍는 거예요, 사진을. 그래? 오! 채워주는 거구나. 그거는 아빠의 빈자리를 오늘. 약간 비슷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내가 소품을 좀 준비해왔거든? 오, 꼼꼼해 준비해요. 소품? 준수는 계획이 있었구만. 저 뭐야? 저 눈 가리고 뭐야? 자! 왜? 아, 저거 뭐야? 아까 튜브랑 봤죠? 모자. 뭐 별건 아니에요, 근데 사진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찍은 거예요. 아, 이제 컨셉처럼. 이건 한 7살, 30년 전의 추억의 사진이네. 야, 어, 좋은 선물했네, 준수가. 일단 신발 벗고. 튜브가 형 이쪽에 약간 있다고 했죠. 아빠가 이쪽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쪽. 자, 어디 저쪽에서 찍을 거 이렇게, 아니야? 아빠가 이렇게. 아, 너무 귀여워. 아, 아빠가 막내 같아. 귀여워. 자, 나는 많이 컸다. 귀여워. 컸다, 컸어. 이거고. 무영이는 발을 뻗어. 튜브를 하고 있네. 야, 언제 또 튜브를 하고 있었냐? 몰라, 나도. 자, 알았어. 간다. 한번 혹시 한번 더. 예스! 오. 자, 됐어, 한 개. 아. 나이스! 아우!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또 엄마도 즐거워하실 것 같아. 자, 이제. 자, 뭐 하면 돼요? 자, 어디, 먹어야지, 이제. 그치. 캠핑에 왔으면 먹는 거지, 또. 고기. 배고파요, 빨리. 그렇지. 일단 오 좋아 삼겹살 와 무조건 삼겹살 피우자고 해. 너희들이 두통은 이렇게 놓고 그냥 굽잖아. 네. 네. 그러면 이게 탈 염려가 많아. 고기가? 어 그렇지. 일단 딱 사다리로 이렇게. 우와 뭐야. 얘네. 뭐야? 이거 뭐야? 접으신 거예요? 접어봐. 반절. 반절을. 어 딱 접어가지고. 어 고기 덜 파는 방법이에요. 예예예. 예, 예. 오케이. 그래서 한 요 정도를 구부려, 양쪽으로. 구부려,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됐어. 자, 반대편도. 자, 구부려. 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안 떨어지게. 어머. 아, 이 사이에 이 공백을 주는 거야? 그러면 예, 약간의 공백을 주는 거죠. 아, 오케이. 고기가 네. 너무 불로 바로 쬐지 않으니까. 와, 어머. 와, 이거 완전 꿀팁이다. 꿀팁이다, 이거 진짜. 이거 저렇게 구워보니까 약간 훈제처럼 되죠. 진짜. 그다음에 이 불로 어떻게 펴요? 이 종이컵에다가 휴지를 넣고 식용유를 좀 넣어. 성화 봉송처럼? 이게 근데 엄청 안 죽어요. 뭐야, 이거 처음 보는 노하우인데? 그래. 여기다가 불을 붙여. 오. 처음 봤어. 야, 저 꿀팁이다. 근데 처음 봤어. 저기 넣는다고요? 여기다가 살짝 올려줘. 술을 여기다 올리라고요? 그렇지. 이게 기름이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서 안 죽더라고요, 저게. 신기하긴 하네.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살짝 불어봐봐. 오, 붙었다. 저 고체 연료처럼 계속. 그렇게 지 그러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오, 신기하다. 우와. 오! 이게 토치보다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나 톱질이 되게 오래 걸려 이거 붙는데 한참 동안 이거 하고 있어야 돼. 봐봐 올라오잖아. 자 밀폐유 전골을 한번 만들어 보자. 밀폐유 전골? 만드시겠다고? 밀폐유 밀키트 말고? 밀폐유. 예, 예. 그래? 아빠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 자, 예. 먼저 알배기 이거? 알배기를 먼저 하나 깔아. 깔아. 응. 깔아. 아 맛있겠다. 자 그다음에 깻잎을 두 장씩 넣어. 이 위에 두 장? 오케이. 깻잎 많이 들어가네. 어. 두 장 아니 겹치지 말고 요렇게 요렇게.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 근데 저거 재밌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재밌지 저거. 소금 놀이하는 느낌 들면서. 맞아 맞아. 놀이하는데도. 재밌어 저거. 청경채를 뜯어서. 어.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요런 요런 식. 오케이. 어. 그렇지. 그렇게 놓는 게 낫겠지. 이쁘겠지. 그 다음에 고기를 얹어. 고기? 그렇지. 얇게. 이렇게. 그렇죠. 맞죠? 됐어. 그 다음요. 이게 지금 한층 싼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버님이 진짜 내 스타일이다. 아니 아버님이 진짜 진짜 매력이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처럼 저렇게 찬찬히 일러주는 자상하고 섬세하시고 나는 진짜 준수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야 돼. 진짜. 아빠 이거 누구한테 보셨어요? 엄마가 가끔 해주는 거 아빠 거들면서 했는데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 아니 옛날에 봤을 때 아빠는 막 보통 전 부치고 이러면 항상 도와주시고 아빠는 맞아 엄마 항상 옆에서 아니, 보조했어. 처음에는 야. 할머니도 그랬어. 아 처음 그 할머니도 나도 뭐 타지 말라고? 어, 이렇게 하이 남자들이 뭐 부엌대로 하냐? 맞아. 보통 어머님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 혼자 하는 걸 못 봐. 그렇지. 사랑하셨어. 잘 뒤집어 두 손으로 바빠지게. 중요한 게 그냥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라 전골 냄비 있잖아. 이 높이에 약간 끝에까지 와야 고기가 좋아. 야. 푹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나와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커팅을 할 때 이렇게 반절 자른다고 하면 이쪽을 이렇게 잡아. 아 이쪽도 안 움직이게? 그렇지. 그러고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누르고. 약간 햄버거 같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지. 아, 칭찬도 막 해주시고. 자, 여기 고기 나왔지? 어,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자. 아, 살짝 말아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세우는구나. 이렇게 어, 세워서. 어? 오케이. 오, 오 맛있겠다. 자, 와. 두 손으로 잘 뒤집어. 가운데 딱 보고. 저기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겠다. 오케이. 어째 그렇게 자르니까 흐트러지지 않고 괜찮지? 네. 다 노하우야. 어머머머 뭐야? 육수네. 그러지. 아유 또 준비해 오셨구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엄마가 만들어줬어. 아 이것도 엄마의 손길이 아. 담긴 육수예요? 야 이거 엄청 맛있어. 어 놀라워요. 와. 어깨 아프다. 어깨 아파. 이렇게 아까 거시 거라고요? 그러지. 어 나 저 불빵 궁금해. 오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진짜 이거는 또. 진짜 신의 한 수다 이거. 이거는 승철님도. 저도 처음 봤어요. 와. 이렇게는 잘 안 먹었어요. 이거 할 때 위에 뿌려? 이런 거? 너는? 뭐가 더 맛있어? 허브솔트? 우와 더 맛있어. 훨씬 맛있어 보이긴 하네. 어우 친노 먹어. 어우 냄새가. 야 노린노리덕에 이거 가네. 약간 훈제처럼 되더라고요. 저게 약간. 약간 연기로. 어, 진짜. 근데 이거 김기가 다 빠지네. 기름 타고 흐른다. 아, 기름 타고 흐르는 게 너무, 너무 신기하다. 그 다 익은 건 밑으로 던지면 되잖아, 이렇게.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또 밑에를. 아. 이렇게 딱. 아니, 괜찮아. 미끄럼틀인데? 아! 야! 아! 아! 야! 아! 어머. 아, 나 삼천에 줘야 돼, 빨리. 씻어 먹어야지. 이것도 하나의 추억입니다. 아, 이게 조그맣게. 아빠 이거 드셔보세요. 잘 익었네? 네. 어때요? 맛 너무 궁금하다, 맛이. 어우, 좋아.
야. 야, 이거 양념도 뿌렸는가 보네. 허브 솔트. 맛있어. 엄마 혹시 요리 때문에 반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아, 그런 점도 있겠다. 그지? 그치. 저기 뭔데요? 이런 걸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엄마 친구분이 뭘 부탁을 했나 봐, 엄마한테. 아 맞다, 엄마 아빠가 누가 친구 소개시켜줬지? 아빠는 동생이었었고 이제 엄마는 친구였었지.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커피숍에 커피 한 잔 사준다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커피숍에 왔었어. 커피숍에 왔는데 솔직히 첫눈에 딱 봤었을 때 결혼을 하면 좋겠다. 첫눈에? 결혼을 하면 좋겠다. 내 속으로. 첫눈에 결혼까지 봤어요? 첫눈에? 많이 간 거 아니야, 너무? 반하셨네. 아니, 이 여자가 내 여자다를 그때 바로 느꼈어요? 사실 이제 마음이 있었지. 근데 이제 내 마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결혼이라는 게. 네, 그렇죠. 상대방 마음도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근데 스타일이 엄청나시다. 스타일이 어마어마하시네. 진짜 너무 멋있어. 요즘 얘 요즘 분 같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어머니 어디 지나가면 그냥 모든 남자들 다 쳐다봤대. 그러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 아빠는 또 그게 한편으로 약간 뿌듯했대요. 그렇지. 아빠가 그때는 뭐 혈기왕성할 때라. 혈기왕성 어떻게든 꼬시겠다. 너무 정목을 찌르는 거 아니야. 이 여자 내가 꼬시겠다. 이 여자 내 여자다. 아, 오늘 아무튼 뿌듯하다 아빠는. 네. 두 아들 딱 옆에 딱 이게 한 가지 전수라면 전수야. 야 근데 저 엄마가 너무 부러워할 것 같아. 배불러다 이제. 잘 먹었지? 네. 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아, 그럼요. 제가 모시겠습니다.